안녕하세요, CK입니다. 최근에 카를로스 곤전 르노니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일본에서 탈주국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찍어둔 자동차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을 바탕으로 오늘 새로운 영상 하나 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관련이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바로 망해가던 닛산을 살린 차량 중에 하나인, 그리고 우리에게는 르노 삼성 SM5 2세대로 더 알려진 SM5 2세대의 베이스 모델 닛산 티아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5 1세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전에 SM5 1세대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분들에게 내구성이 어떻냐고 항상 물어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사님들께서 아주 이 차량의 내구성에 만족해 하셨고, 택시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택시 수명 10년이 너무 짧다고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제 채널은 제약이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진이 아닌 직접 찍은 영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SM5 2세대의 베이스인 닛산 티아나가 탄생한 배경을 살짝 알려드리면, 1990년대 일본 닛산은 정말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3년, 5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블 경제 잔치가 끝난 1993년쯤부터 시작된 일본 닛산의 적자는 거침없이 불어났고요. 1993년의 첫 적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나 혼다는 라브4나 CR-V 등을 출시하면서 90년대 일어났던 SUV 붐에 편승을 했지만, 닛산은 SUV 붐에도 편승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닛산은 패밀리 세단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그마저도 트렌드를 맞추지 못한 세단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었습니다. 90년대 출시한 닛산 차량을 생각해 보면, 뭐, 블루버드와 풀사 같은 그렇게 좀 투박한 디자인의 차량을 출시했는데, 물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요. 그 외로 90년대 출시한 닛산의 다른 차량들을 보시면, 98년에 출시한 스카이라인 세단이나, 그리고 글로리아 같은 차량을 보시면, 정말 박시한 디자인인데, 물론 이 차량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들만 출시하던 닛산은 결국 누적 적자가 200억 불에 달했고, 사실 닛산은 결코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엔진도 많았고요. 한 예로 뭐 스포츠카 분야만 보더라도 뭐 GTR에 들어가던 뭐 RB 계열의 엔진은 뭐 700에서 800마력까지 튜닝이 가능한 엔진이었고, 스카이라인 GTR만 보시더라도 셰시도 워낙 좋아서 고성능을 버틸 수 있는 셰시로 차량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은 있는 회사였지만, 진부한 디자인과, 그렇고 내구성은 좋지만 차량 제조 마감 퀄리티는 혼다나 도요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을 받으면서 결국 닛산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닛산은 90년대 후반 자생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르노가 닛산의 지분 38%를 취득하게 되었고, 당시 르노의 소속이었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의 CEO로 취임하게 되었고, 당시 원가 절감의 킬러로 유명했던 카를로스 곤이 닛산에 취임한 이후에는 바로 닛산 리바이벌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카를로스 곤 회장이 2만 명 이상의 인력 감축도 하기도 했지만, 그 동시에 기존에 판매 중이던 차량 등을 조기 단종시키고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기로 당시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한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SM5 2세대의 베이스 닛산 티아나입니다. 당시 곤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기존의 박시한 스카이라인을 3년 만에 조기 단종시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새로운 디자인의 스카이라인을 2001년도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새롭게 공개한 준대형 세단이 지금 보시는 2세대 SM5 닛산 티아나이고요. 이 차량은 한국에서는 SM7으로도 먼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SM5로도 공개를 했고요. 이 차량이 2003년에 출시할 당시에 한국의 경쟁차로는 뭐 당시에 UEF 소나타와 그랜저 XG, 옵티마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한국에서 SM5로 이 차량이 출시가 되었을 때 SM5 디자인이 상당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전면부 그릴이나 후면부 테일램프 등이 이 오리지널인 닛산 티아나와 비교해서 너무 못생겼다는 평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당시에 그래서 SM5 디자인을 닛산 티아나 스타일로 바꾸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닛산 배지 튜닝을 한 차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르노 삼성이 SM5 테일램프를 왜 이렇게 디자인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세대 SM5가 디자인적으로 많은 혹평을 받았지만 반대로 1세대 SM5는 SM5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뭐 혹평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2세대 SM5 같이 1세대 SM5를 일본 뭐 닛산 세피로 스타일로 바꾸던 경우도 없었고요. 그 이유는 SM5 특히 520V와 525V의 디자인은 닛산 세피로보다 훨씬 윗등급인 닛산의 플래그십 차량인 닛산 플레지던트 차량의 디자인을 적용했었거든요. 이걸 현대차로 예를 들자면 뭐 그랜저에 제네시스 G90 디자인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SM5 1세대는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홍라이 여사도 공식석상에서 타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특히 최상위 버전이었던 520V나 525V에는 이런 디자인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SM5 V 시리즈는 지금 봐도 정말 디자인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닛산 티아나와 SM5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범퍼의 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SM7과 SM5는 앞뒤 범퍼를 엄청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사이즈에 민감한 국산차 시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씁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닛산 티아나 중에서도 최하위 트림인 JK 트림인데 일본 내 가격은 225만엔이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네요. 이 차량은 SM7에 들어갔던 VQ2.3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참고로 차주께서는 지금 이 차량을 17만 킬로까지 운전하셨는데 엔진오일만 제때 갈아주셨고 그 외에는 아직 손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일본차 내구성이 어떠냐 좀 물어보면요. 뭐 대부분 15만에서 20만 킬로까지는 엔진오일만 잘 교체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SM5 2세대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쿼터글래스 디자인입니다. 이 쿼터글래스 부분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 디자인 포인트는 최근에 판매 중인 차량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80이나 기아 K3에서도 이와 비슷한 쿼터글래스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로 수많은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이 쿼터글래스 디자인인데 이 차량의 이 쿼터글래스 디자인이 2003년도에 들어갔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쿼터글래스부터 이어지는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정말 앞선 디자인 같습니다. 보시면 트렁크가 상당히 높고요. 트렁크가 높아진 만큼 트렁크 길이가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짧게 보입니다. 이 차량이 출시된 2003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뭐 UEF 소나타나 그랜저 XG 혹은 수입차로 뭐 어코드 같은 차량을 보시면 당시 트렁크 라인은 차량 유리 아랫부분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닛산 티아나 같이 트렁크 라인이 차량 유리 아랫부분보다 위에 있는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닛산 티아나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루프 디자인을 적용한 차량이라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루프 디자인이 닛산이 좀 앞선 이유는 바로 1987년도에 닛산이 아크 X라는 컨셉카를 선보이면서 당시에 다른 차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루프 라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아크 X 컨셉카로 당시 수많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SM5 1세대에서도 보았던 비행기 터빈에서 영감을 얻은 휠이 2세대 SM5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SM5에는 이 휠이 적용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럼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그냥 일본차답게 인조가죽 시트도 아니고 그냥 직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트림에는 시트에 세무가 들어가고요. 시트 디자인은 자동차 시트보다는 무슨 가구 같죠. 시트 디자인 컨셉은 인간적 척도라고 합니다. 뒷좌석의 시트는 뭐 그냥 심플하네요. 중앙에는 스키 스루도 있고요. 뭐 닛산 티아나는 준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레그룸은 뭐 좁진 않습니다. 당시 티아나가 출시될 당시에 이쪽에 아래쪽이 이렇게 좀 띄워 있는 구조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 디자인은 티아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출시됐던 닛산의 무라노나 그리고 뭐 티다 같은 차량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꺾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일자로 평지는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 당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당시 그랜저 TG가 2005년도에 출시됐을 때 약간 이 닛산의 디자인이 좀 참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쪽에 이렇게 평평한 곳에 중앙에 있는 이런 기어 노브라던가 특히 이렇게 이쪽에 꺾여서 이쪽이 좀 들린 디자인 등은 당시에 그랜저 TG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요. 닛산이 아쉬운 게 바로 이런 품질 마감인데요. 엔진이나 미션 이런 데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조립 품질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니까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고정해 놓은 것 같아요. 닛산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 차가 아니고요. 여기 현지에 사시는 분 차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납 공간 같은 거는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보시면 문짝은 용접해서 붙인 문짝인데 이 차량이 아무래도 준대형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윗부분에는 이렇게 페인트 칠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SM5에는 이 스크린이 컬러 스크린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컬러 스크린이 들어갔네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